특별 모금 생방송 2023 CTS 위크 주요 우리가 가겠나이다의 넷째 날 방송 소식 종합해드립니다. 출연자들은 CTS 프로그램들을 통해 느낀 다양한 은혜와 기적을 나눴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회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는 국내외 석학들이 발표자로 참여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의미와 가능성을 확인해볼 예정입니다. 제43주기를 맞은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광주, 전남 지역 기독단체들이 연합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특별 모금 생방송 2023 CTS 위크 주요 우리가 가겠나이다가 넷째 날 방송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기적의 통로가 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CTS 위크 넷째 날 방송 소식을 이현지 기자가 전합니다. TR 워십의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된 CTS 위크 넷째 날 방송. 눈물과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CTS의 사역이 소개됐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은 복음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살펴봤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 고민을 나누는 잘 살아보세와 성경에 대해 알려주는 인바이블, 두 프로그램이 전하는 감동과 지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기도 프로그램 콜링갓을 통한 은혜도 소개됐습니다. 특히 콜링갓을 통해 우울증을 극복한 이영애 집사, 자녀를 위한 기도를 응답받은 정금순 권사의 간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 권사는 3년 동안 콜링갓 내용을 메모한 노트를 공개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이어 프로그램 한편 제작을 후원하는 복음의 틀이 후원에 나선 최영애 성도가 감회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사랑 여기에 출연했던 함유성 군도 스튜디오를 찾아 찬양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함군은 골수이식 수술만 두 번, 항암치료까지 받으면서도 조부모에게 복음을 전한 바 있습니다. 자살 시도까지 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새 삶을 살고 있는 김효숙 권사의 이야기, 폐지 줍는 일로 CTS에 1,000만 원을 후원한 정경삼 장로와 임원복 권사의 간증도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후원자들의 사랑과 그들이 누린 은혜를 전하는 CTS 위크, 방송 선교가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삶에서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과 백석학원의 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는데요. 오는 29일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세계로 전하기 위한 국제포럼이 열린다고 합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면서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예수 생명을 회복하자는 신앙운동. 바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의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특히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단순히 구호나 학문에서 그치지 않도록 7대 실천운동이 신학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교단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해 영적 부흥은 물론 규모적 측면에서 한국교회 3대 교단으로 성장하는 등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다가올 50년,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백석총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백석인이 됩시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성경에 기초하는 만큼 백석 정신에서 나아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부흥에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예장 백석총회 설립 45주년에 발맞춰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를 위한 포럼이 열립니다. 오는 29일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열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국제포럼입니다. 국제포럼본부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럼의 의의와 주제, 순서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번 국제포럼의 목적은 한마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세계화시키는 데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해외 강사진들 또 국내 강사진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포럼 개회 예배 설교는 백석학원과 예장 백석총회 설립자 장종현 목사가 전합니다. 환영사는 예장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장 양병희 목사가
축사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황교안 전 국무총리, 고려대학교 김병철 전 총장 등이 맡습니다. 포럼의 핵심인 주제 발표회는 미국 휘튼대학교 총장 필립 라이큰 박사, 미국 칼빈대학교 총장 비베 보어 박사,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특훈 교수 권성수 박사, 백석대 장동민 박사 등이 나섭니다. 발표 후에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해 논하는 심포지엄도 진행됩니다. 한편 이번 포럼은 통역이 제공되며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 동시 송출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1953년 6월 침례회 성경학원으로 시작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동문 한마음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17일에는 동문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합니다. 개교 70주년을 맞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15일부터 18일까지 동문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축제 둘째 날엔 개교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변화와 재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기념 예배에서 침례회 김인환 총회장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가운데 또 다른 내일의 역사와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고 설교했습니다. 또한 침신대를 빛낸 사람들 11명과 자랑스러운 동문 6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침례 교단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보면서 정말 큰 부흥을 넘어 정말 그 세계적인 사역이 자들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런 모짜리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도약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수도권에도 우리의 그 교육의 교두보를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체육 활동을 비롯해 침례식, 찬양 콘서트, 학술 특강, 선후배와의 만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필리핀 지역을 기반으로 사역하고 있는 예장 합동선교회가 제3차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선교대회에 참여해 필리핀 선교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필리핀 예장합동선교회의 제3차 선교대회가 클락 한인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개회 예배에 말씀을 전한 예담교회 이어키 목사는 선교사회가 조직 신학을 넘어서 동반자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우리의 삶은 결국엔 신학만이 남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 3차 선교대회의 의미는 그동안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했지만 조직적인 이러한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같이 공동체로서 같이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선교대회의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 윤창규 목사님과 이혁희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예장합동선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활동을 시작해 지금은 84가정, 약 160여 명이 가입해 연합해 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내는 과정에서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선교회에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 상황에서 멈췄던 것을 그 후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격려도 해드리고 싶고 또 그런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보고 또 개인적인 대화도 좀 나누어 보고 싶어서 이번 이 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각자 사역지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한 필리핀 선교사회가 더욱 아름답게 연합해 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클락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광주기독교 교회협의회와 전남기독교 교회협의회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예배를 광주 한빛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전남 NCC 대표회장 염승철 목사는 현 시대는 5월의 정신을 역행하는 모습으로 희생으로 지켜낸 민주주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며 다시 일어서는 부활신앙으로 정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자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5.18 정신계승과 평화협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국민의힘 기도긴회 5월 조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광림교회 김성성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나라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 희망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대한민국과 국가 지도자, 그리고 국민의힘과 21대 국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버이 은혜를 재창하며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꽃을 달아줬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18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제1차 포럼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교총 송홍도 공동대표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이화여대 장윤재 교수가 기독교 신학적 입장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에 관한 연구란 제목으로 발제했습니다. 장윤재 교수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이 살기 위해 앞으로 30년 안에 탄소 제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21세기의 출애굽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교총 신평식 사무총장은 2023 탄소중립 나부터 실천 사업에 대해 연구사업, 설교문과 기도문 등 예배자료, 칼럼, 실천 매뉴얼과 홍보물 제작 발표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교회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18일 기독교회관에서 정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미목 이동규 대표는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포럼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자유통일문화원 이해란 원장과 가천대 이용희 교수가 각각 발제했습니다. 종교교회 최이호 목사와 세종한교회 황덕영 목사가 패널을 맡았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미목 이상대 이사장은 미래목회 포럼이 한국교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와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업무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양 기관은 앞으로 활발한 협력사역을 통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의 성경적 창조신앙과 역사관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협약식에서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이사장은 진화론이 대세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창조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창조과학회장인 인하대 이경호 교수는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을 비롯한 여러 기독교 기관들과 거룩한 연대를 이루어 창조사역이 더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은 경기도 광주의 히스토리 캠퍼스에 근대 기독교 역사 박물관과 성경 박물관을 건립해 전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노아방주 전시관과 솔로몬 성전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9월 개최하는 복음주의 세계선교운동인 제4차 로잔대회 준비위원회가 교단 지도자를 초청해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교회 10여 개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일정과 업무 분담,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준비위는 이번 로잔대회는 세계 목회자와 선교사를 비롯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전문가 등 15,000명 규모, 전 세계 222개 국가가 모두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로잔대회에서 내놓을 서울협약에 대해서는 신학적 인간론, 디지털 신학과 목회, 선교와 협력 등의 키워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4차 로잔대회 공동대회장인 이재훈 목사는 로잔은 선교에 헌신한 개별적 참여자의 움직인 운동이라며 이번 대회에 전국교회의 관심을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준비위는 오는 7월 14일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로잔대회가 열릴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714 기도대성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백성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 댄스팀 BDO가 힙합 인터내셔널 한국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BDO팀은 백성예대 졸업생과 신입생들로 구성됐습니다. 팀 지도교수자 백성예대 실용댄스학부장 문병순 교수는 춤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세계 무대 경험을 통해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힙합 인터내셔널은 세계 최대 규모의 힙합 댄스 퍼포먼스 대회로 비디오 팀을 비롯해 한국 대표로 선발된 팀들은 오는 8월 미국 애리조나에서 진행되는 월드 파이널에 출전할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광주 기독병원은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기념해 5.18 민주화운동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5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광주 기독병원 최용수 원장은 광주 기독병원은 부상을 입은 시민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한 민주의료 현장이었다며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헌신은 역사 속에서 성취된 흔적을 남긴 과거로 반드시 기억하고 계승해야 한다고 5.18 정신을 설명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회자립개발원이 18일 전북권역 3P 교회자립 프로젝트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미래자립교회가 코로나 후유증을 극복하고 자립을 위한 역량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총회교회 자립개발원 이사장 이현국 목사가 3시간 기도, 3시간 말씀, 3시간 전도를 통해 작은 교회들이 위기를 극복하게 북돋는 3P 운동을 설명했습니다. 또 교회자립 우수 사례로 마을도서관을 설립해 지역과 교류하며 교회자립의 기반을 갖춘 청림교회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총회교회 자립개발원 교육팀장 김태훈 목사가 챗 GPT를 목회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인천 계산중앙교회가 지역민을 위한 가족 초청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린 제9회 가족 초청 잔치는 대형 에어바운스와 연필꽂이 만들기, 달고나 만들기 등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돼 진행됐습니다. 계산중앙교회는 교회 공간을 활용한 클래식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목포 배달교회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특별 초청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첫 시간 강사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큰 사랑을 받은 찬양, 은혜의 작곡가 송경민 목사가 찬양이 성도들에게 들려지기까지 펼쳐졌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아울러 그가 작곡한 행복, 감사 등의 찬양을 연주하며 삶의 간증도 나눴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백성예술대학교 호텔조리 선수단 30명 전원이 2023 서울 월드푸드 올림픽 요리대회에서 대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비롯해 산림청장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백성예대 이정기 지도교수는 호텔조리 동아리 학생들과 이어온 요리 연구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거둔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16일 열린 공판에서 성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일제 만행에 관해 사죄운동을 벌여온 오야마 레이지 목사가 96세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오야마 목사는 일제의 만행과 관련해 사죄운동을 재창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는 등 한일관계 회복에 앞장서면서 일본 기독교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언더우드 자매교회 협의회가 오는 27일과 28일 세문안교회에서 제14회 언더우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는 심포지엄을 통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적 삶과 이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우리가 그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위해 5.18 민주묘역 쉼터를 확장해 공간을 확보하라고 국가보훈처에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마약이라는 단어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부터 마약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업소명을 변경하도록 계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간판이나 메뉴판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마약 단어 사용 금지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돌봄교실 대기 해소를 위한 초등 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돌봄교실 대기가 8,700명에 달한다며 돌봄 대기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과 인력을 늘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학기에는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2개 교육청과 100개 안팎의 학교를 추가 공모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2일부터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